무당 할머니께서는 꽤 나이 먹은 개 한 마리랑 고양이 한 마리를 기르시고 계셨다. 개의 이름은 왕이었다. 묶어두지도 않으셨고 애들도 막 돌아다니지도 않았다. 시골길라서 막 기르시는 줄 알았는데 꽤나 정성들여 키우셨다. 그런데 이 늙은 개는 사람이와도 짖지를 않았다. 눈빛이 묘하게 다른 개와는 다른 점이 있었다.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누운 채로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게 일과였다. 가끔은 낮잠 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살며시 실눈을 뜨고 날 쳐다보고 있던 적도 있어서 섬뜩했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들은 턱을 긁어주거나 배를 긁어주면 좋아했는데 이 늙은 개는 통하지 않았다. 자기를 만지면 그릉하는 소리를 내며 무섭게 했다. 어느 날 왕이랑 놀고 있는데 내 무릎에 턱을 개고 있던 애가 갑자기 일어나서 대문을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데 묘한 표정이라고 해야 하나. 마치 쳐다보는 것처럼 계속 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 소리와 함께 굉장히 시끌시끌해지고 5~6명이 마당으로 들어오더니 무당 할머니를 애타게 찾기 시작했다. 이때까지도 왕이는 짖지도 않고 사람만 지그시 보고 있었다. 무당 할머니가 나오셔서 사람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좀 쫓아내달라는 이야기였다. 무당 할머니께서는 난 이 집 밖으로 못 나가니까 데려와라고 하셨고 잠시 후에 또 차소리가 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왕이가 귀신 들린 사람을 끌고 집에 들어오려는 걸 왕강이 거부하는 것이다. 미친 듯이 짖으면서 물어뜯을 기세로 덤벼드는데 그 귀신 들렸다는 사람은 부들부들 떠는 걸 멈추고 왕이에게서 도망가기 시작했다. 뜬금없이 대낮에 마당에서 추격전이 일어나고 대여섯 명이 넘게 달라붙어서 제압했는데 그때까지도 무당 할머니께서는 구경만 하고 계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당 할머니 앞으로 그 사람을 끌고 오는 순간 떡 만들 때 쓰시던 뜨거운 나무 주걱으로 개패듯이 후려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장정 여섯 명을 끌고 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나무 주걱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엎드려서 얻어맞기만 했다. 뒤에서는 왕이가 으르렁거리고 앞에서는 할머니가 주걱으로 후려치는데 그리고 한참 후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혼절을 해버렸다. 기절했는데도 무당 할머니께서는 쌍욕을 퍼부으시면서 계속 때리셨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 사람은 죽어도 좋은데 못 가 하시는 것이다. 깜짝 놀라서 왜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람 등짝에 귀신이 둘 붙었는데 하나는 이 사람 자식이고 하나는 강아지 귀신이라는 것이다. 애 하나 낙태시키고 귀신 들린 걸 개가 막아줬는데 개가 짖는다고 개를 죽였다는 것이다. 그래도 죽은 그 개는 주인 지키군다고 어디 안 가고 붙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덕이고 뭐고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 라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다. 사람들 얼굴이 흙빛이 되더니 갑자기 마당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사람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끝내 싫다고 하시곤 안방문을 잠가버리셨다. 그리고 나에게는 덕 많이 쌓으라고 하시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셨다. 이 늙은 개 왕이는 족보도 혈통도 없는 소위 똥개인데 무당 할머니랑 10년을 넘게 지내면서 영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이 찾아오면 왕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는데 왕이가 짖으면 나쁜 사람, 지그시 보는 것은 일반 사람, 나쁜 귀신이 쓰인 사람이 들어오면 작은 귀신은 물어서 죽이는데 원한이 커서 못 건들면 맹렬하게 짖는다고 한다. 개랑 고양이는 영물이니 잘 대해주면 덕이 쌓인다고 하셨다. 그 뒤로 나는 왕이가 본산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걸 보면 저기에 귀신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